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펀다멘탈 시리즈를 리뷰를 해볼 텐데 이 JHS에서 3시리즈 그죠가 나왔었고 그리고 원플러에서도 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시리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월러스 오디오도 역시나 합리적인 가격에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펀다멘탈 시리즈를 출시하게 됐고요. 연주자들이 실제로 뭐 요즘에는 뭐 기타를 포함한 모든 악기 가격이 워낙 그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펙터를 사는 게 조금만 용돈을 좀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면 그래도 원하는 이펙터들을 구입을 할 수 있었다. 그죠. 근데 우리 때 이제 하이엔드 가격 이펙터들이 물론 사운드도 지금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 때 하이엔드 가격의 이펙터들이 지금은 스탠다드. 그죠. 급이 돼버리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실제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입문하는 연주자들은 이펙터를 선택할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사운드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월러스 오디오의 펀다멘탈 시리즈 딜레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펀다멘탈 시리즈는 프로페셔널 기타리스트의 라이브 페달 부대에 놓여 있어도 부족함 없는 완성도 높은 톤과 이펙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기타리스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3개의 슬라이더 컨트롤러와 3개의 페달 모드를 제공하여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이펙터 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월러스 오디오의 펀다멘탈 시리즈 딜레이는 디지털, 아날로그, 리버스 등 3가지 핵심적인 딜레이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페달로 리드믹하고 깔끔한 디지털 딜레이와 버킷 브리게이드의 왜곡된 아날로그 딜레이, 리버스 딜레이 멋진 패턴을 간단한 조작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두 개의 이펙터를 보여드릴 텐데 가장 큰 공통점이 이렇게 슬라이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컨트롤 노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돌리는 노브들도 굉장히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눈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연주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이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하면서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이펙터에 이 시리즈는 세 가지 모드를 넣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펙터로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시리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 리피 타임을 조절합니다. 피드백 리피트 횟수를 조절합니다. 믹스 딜레이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의 양을 믹스합니다. 프로그램 디지털 아날로그 리버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LED가 깜빡일 때까지 풋스위치로 홀드하면 탭템포 모드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깜빡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탭템포를 정해놓고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디지털 딜레이부터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탭템포가 안 맞으면 다시 한번 조절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딜레이 타임은 정해놨기 때문에 피드백 노브를 한번 네. 조절을 해볼게요. 요렇게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반대로 이게 굉장히 이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네. 혹시 이게 돌리냐 옆으로 미느냐 그죠. 차인데도 이 슬라이더 방식을 채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주자가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아날로그 딜레이. 네.
좋습니다. 리버스 딜레이. 좋습니다. 디지털 딜레이로 바꿔서 이제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 페달을 묻혀서 한 번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게 저는 월러스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어쨌든 탭 모드를 넣어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버드라이브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사운드에 있어서 개성이 강한 브랜드예요. 근데 이 헝그리 로봇이라든지 이 뭐 비트로닉스 이런 그렇죠. 브랜드에 비하면은 좀 덜 화가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분명히 색깔을 가진 브랜드다 말이에요. 근데 이 펀다멘탈 시리즈의 딜레이 한에서는 가장 스탠다드하고 그런 거 같네요. 연주자들이 정말 딱 원하는 딜레이 사운드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넣어놨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는 페달임은 분명하지만 처음 딜레이에 입문하고자 하는 연주자라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길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직관적인 맞아요. 수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슬라이더 노브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디지털 아날로그 리버스 딜레이 사운드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합리적인 거 189,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189,000원인데 탭포 기능까지 들어있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시작으로는 정말 이만한 제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현PD님께서 앞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요즘 악기값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걸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야 예전을 기억하기 때문에 뭐 올랐다고 말하지만 또 지금 시작하는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은 맞아요. 원래 그냥 이게 스탠다드라고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공간계 페달을 웬만큼 맞아요. 좀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가격에 심지어 여러분들 뭐 저희 리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뭐 나왔지만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나왔지만 대부분 다 탭이 안 달려 있는 그런 부분도 게 많았죠. 대부분입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실 탭이 안 되면 좀 운영하기 어렵죠. 힘들죠. 냉정하게 좀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뭔가 효과적으로 주는 서브 공간계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게 아날로그 딜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예전에
보스에서 나오는 이제 DM 시리즈 그 빈티지를 구매하셔서 일부러 그냥 감각적으로 잡은 다음에 그냥 부딪히게 맞아. 만들어서 일부러 막 소리가 되게 이리저리 튀게 만드는 효과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입문했고 이걸로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딜레이가 안 맞다? 아 그러면 되게 애매해지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공간계가 굉장히 중요한 뭐 포스트락이라든가 뭐 사이키델릭 혹은 뭐 앰비언트 사운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딜레이가 탭이 안 된다? 아 너무 애매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봤을 때 올러스 오디오가 되게 머리 잘 썼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올러스 오디오가 이제 사운드 퀄리티적으로나 이런 걸로는 이미 그쵸.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고 뮤지션들한테 신뢰를 가진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뭔가 아 뭐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재미있는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엔트리급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회사가 굴러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이펙터 회사의 어떤 플래그십 모델만 팔아가지고서는 회사가 돌아가기는 맞아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델은 대부분 다 비싸겠죠. 근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라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보면은 엔트리 모델들이 또 많이 맞아요. 나가줘야 이제 그 회전이 빨리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머리 잘 쓴 것 같고 디자인 통일성도 좋은 것 같고 아까 현피디님 말씀처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은 페달 안에 정말 핵심적인 것만 담았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네. 드리고 싶네요. 넘치지 않는 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하고 가격도 좋고 누가 써도 좋아할 것이다. 이것은 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요 가격대에서 호불호를 과연 호불호에서 불호가 있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디자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뭐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펙트 좀 화사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모르겠으나 이 가격에 이 퀄리티에 이런 기능?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은 이 펀다멘탈 시리즈 전체에 대한 한 줄평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의 진술을 담았다. 이 월러스가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운드로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시리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딜레이를 처음, 공간계를 처음 접하는 물론 프로페셔널 연주자들도 만족할 만한 사운드지만 처음 시작하는 연주자들이라면 꼭 후보에 올려서 이 펀다멘탈 맞습니다. 시리즈를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펀다멘탈 시리즈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